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약 2년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디바가 이제는 더 이상 쓰일 수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서버에 넘어온 디바 너프 소식과 함께 그 외에도 다양한 영웅들이 네, 패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패치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티스트의 신스킨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바티스트 신스킨을 얻는 방법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리플레이 기능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그 리플레이 기능까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일단 신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티스트 패치 내역입니다. 치유 탄창 크기가 10에서 12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티스트의 궁극기인 증폭 매트리스의 지속시간이 8초에서 10초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버프를 먹은 모습이고요. 다음은 매크리입니다. 매크리 역시 버프를 먹었는데요. 기본 발사를 다시 사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 0.5초에서 0.42초로 줄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버프죠. 근데 테스트 서버에서는 이게 0.4초였는데 약간은 조정된 0.42초로 네, 본 서버에 넘어왔다고 하네요. 일단 이 매크리 버프는 엄청나게 체감이 되는 버프죠. 그죠? 다음은 오리사입니다. 오리사 역시 버프를 먹었는데요. 네, 이제는 재장전 하면서도 방벽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로봇이 됐네요. 네, 다음 시메트라 역시 버프 먹었습니다. 상호작용 가능한 거리가 1m에서 1.5m로 이제 버프를 먹었다고 하네요. 조금 더 멀리서 이제 순간이동기를 탈 수 있게 된 거죠. 다음은 토르비온 너프를 먹었다고 합니다. 보조발사죠. 우클릭 한 발에 발사되는 데모세 수가 12.5개에서 10.5개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발당 데미지 105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디바 너프를 먹었습니다. 매트리스의 사거리가 15m에서 10m로 줄었고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매트리스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켰다 껐다 하는 것이 너무도 잘 보여서 이제 중력자탄, 펄스, 아나의 수류탄 같은 디바의 매트리스에 먹히는 스킬들을 조금 더 먹히지 않고 확실하게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디바에 관해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하자면 제가 디바의 시대가 끝이 났다고 했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동안에는 디바가 너프를 먹어도 그래도 디바를 대체할 영웅이 없다, 그래도 디바만한 게 없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무 너프를 많이 먹은 나머지 네, 다른 탱커들이 조금씩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레킹볼, 오리사, 호그가 조금 픽률이 상승된 모습이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통계는요, 패치되기 전까지의 픽률인데요. 이미 패치되기 전에도 디바의 픽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는데 너프를 먹고 나서는 이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예상인데 다음 패치 때는 다시 디바를 버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한번 해보면서 조금만한 기대를 해볼게요. 네, 다음 패치 내역은요, 오버워치 유저분들의 대부분이 싫어하는 맵이 아닐까 싶은데 점령전이 살짝 개편이 됐습니다. 점령전은 뭐 이제 아누비스, 볼스카야, 인더스트리, 파리맵 같은 A거점과 B거점으로 나눠진 맵이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A거점을 먹었을 때 네, 얻게 되는 시간이 4분에서 3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비측 입장에서는요, A거점을 잃거나 잃은 직후에 죽게 되면은 최대 3.5초 안에 빠르게 부활한다고 합니다. 네, 왜 이런 패치를 했냐면은 A거점을 빠르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열심히 비벼서 싸워라 라는 개발자의 의도가 있다고 하네요. 화면 전환! 네, 다음은 바티스트 신스킨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앞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킬팩 그 자체가 되셨네요. 일단 뭐 무기랑 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영웅의 스킨이고요. 앞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괜찮은가?
얻는 방법은 전리품상자나 크레딧으로 얻는 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바티스트의 제외 챌린지라고 떠 있는데요. 빠른 대전, 아케이드 또는 경쟁전에서 9승을 달성하면은 이 스킨을 얻을 수 있고요. 3승 했을 때는 플레이어 아이콘, 그리고 6승 했을 때는 스프레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라고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9판 승리하셔서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전환! 네, 그리고 다음 소식, 엄청난 갓 패치죠. 네, 드디어 오버워치에 리플레이 기능이 생겼습니다. 네, 프로필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리플레이 탭이 새로 생겼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본인이 플레이한 것에 대한 리플레이 결과가 나오는데, 네, 저 같은 경우 방금 전 빠른 대전을 한 판 하고 오니까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제가 플레이했던 판이 네, 다시 볼 수 있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아래에는 동영상의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전 오버레이를 켜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영웅들의 위치가 조금 더 쉽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플레이어 관전으로 되어 있어서 네, 제가 원하는 영웅들 사실 F1부터 F12까지 막 누르기 정신없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점도 관전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 리플레이 기능에서 마음에 드는 점 중 하나는 이렇게 속도 조절이 된다는 점이에요. 아, 나는 느려지는 게 아니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0.25배속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빠르게 한번 보면서 네,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느린 배속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고 싶었던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리플레이 기능에는 또 다양한 용도가 있을 거예요. 의심되는 핵 유저를 확실하게 잡는다든지, 뭐 아니면 고의적으로 트롤을 하는, 패작을 하는 유저를 잡아낸다든지 하는 데 되게 좋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좋은 기능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티어 올리는 데 그 무엇보다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론즈에서 시작해서 네, 그랜드마스터까지 왔는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찾는 거였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내 눈으로 내 플레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 죄송합니다, 그 얼마나 부족한지 네,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피드백이 되고 실력 향상에 너무나도 도움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러한 리플레이 기능도 나왔다는 네,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 19일 많은 패치 내용들이 있었는데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그가 수정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솜브라가 이 상태에서 아나에게 생체 수류탄에 맞아서 힐벤을 당하잖아요. 위치 변환기를 사용하면은 이제 이 힐벤이 풀린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힐벤이 안 풀렸는데 말이죠. 그리고 겐지 역시 버그가 수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공격력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튕겨냈을 때 공격력 버프 효과가 튕겨낸 투사체에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적용된다고 합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되게 큰 버프 내용이자 버그 수정이겠죠. 그리고 다음은 브리기테의 버그도 수정됐다고 하는데, 이제 브리기테가 집결 궁극기를 킬 때 상대방의 라인하르트 방벽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은 이 방벽 뒤에 있는 우리 팀원들에게 집결이 들어가지 않도록 버그가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버그였나 싶을 정도로 중요한 패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디바가 너프를 먹으면서 디바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서 제가 오리사와 레킹볼 로드오그가 뜨고 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오리사에 관한 왜 오리사가 좋은가, 그리고 그럼 이 좋은 오리사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는 네, 이미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또 대세용으로 잡은 레킹볼이죠. 이 레킹볼에 관한 소식도 제가 얼마 전에 아시아 랭킹 1등을 찍은 레킹볼 유저분과 함께 컨텐츠를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레킹볼들의 꿀팁,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까지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모두들 행복어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고,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좋은 컨텐츠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